오케이, 해리 복화 2에 16. 문장 카드 여기 있고, 잠깐만. 먼저 등장하게 될 단어들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시작해볼까요? 룰러. 그렇죠. 계속해서. 포인트. POINT. 오케이, 훌륭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점수란 뜻도 있고 하다시로도 쓰입니다. 계속해서. Eraser. E-R-A-S-E-R. 훌륭합니다. 계속해서. Pencil. P-E-N-C-I-L. 그렇죠. 계속해서. Pick up. P-I-C-K-U-P. 그렇죠. Pick이 집다라는 뜻이고 up이 위로니까 집어드는 거죠. Pick up. 계속해서. Open. O-P-E-N. 오케이. 계속해서. Book. B-O-O-K. 오케이. 너 언제 공부 시작할래? 계속해서. Put down. P-U-T-D-O-W-N. 오케이, 훌륭합니다. Put이 두다라는 뜻이고 down이 아래쪽으로, 아래로 두는 거니까 내려놓는 겁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Backpack. P-A-C-K. 그렇죠, 이건 합쳐진 말입니다. Back은 등이라는 뜻도 있고 뒤로라는 뜻도 있고 여기 등이고요. Pack이 가방이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어서 등에 매는 가방, backpack. 오케이, 스펠링 틀린 거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뭐 ruler, eraser, pencil, 뭐 그 다음에 book, backpack. 얘들 전부 다 무슨 시다? 이름시죠. 그쵸, 어떤 물건의 이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pick up이나 put down, 그 다음에 point가 이런 뜻으로 쓰였을 때는 다 무슨 시? 하다시죠. 그 중에 픽이 하다시고 그 다음에 푸시 두가 들어있는 애들 이 속에 두나 더즈가 들어가게 됩니다. 오케이, 문장들 만나보겠습니다. 야! 저쪽으로 가 한 명. 저쪽에 자리 있는데요. 조용히 해. 오케이, 그 정도 봐줬으면 됐어. 시작! Pick up your pencil. 그렇죠, pick up your pencil. Pick up your pencil. 오케이, 아까도 설명했듯이 pick이 무슨 시죠? 하다시죠. 이와 같이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하게 되면 뭔가 부탁하거나 명령하거나 시킬 때 쓰는 겁니다. 뭐뭐 하세요 라는 표현이 된다. 이건 뭐 명령문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Open your backpack. 그렇죠, open your backpack. Open your backpack. 오케이, 오픈이 열린이란 뜻도 있고 열다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무슨 뜻? 열다. 그렇죠, 하다시니까 뭐뭐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거나 명령하는 표현이 된거죠. 계속해서. Close your book. Close your book. 그렇죠. Close your book. 오케이, 계속해서. Put down your ruler. Put down your ruler. Put down your ruler. Pick up your eraser. Pick up your eraser. 그렇죠. 이 경우에 pick your eraser up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 하다시가 두 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다가 집어넣어도 됩니다. Put down도 마찬가지고요. Put your backpack down 이렇게 해도 돼요. 오케이, 말하기 쓰기 모두 100점이네요. 성취도 100점. 수고했습니다. 네. 오케이.